아, 머리 색깔이 진짜 이쁘시네요. 아, 진짜요? 아, 예. 아, 민망하네. 약간 느껴져요. 아, 이게 진심이구나. 아니면 이게 그냥 오늘 하루 컨텐츠구나. 저는 약간 좀 진지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라 약간 그게 살짝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약간 저도 진심이에요. 얼굴 엄청 작으시다 이분. 맞아. 얼굴이 어느 정도로 작냐면 여러분 진짜 손바닥만 해요. 봐봐, 얼굴 진짜 작으시다. 감사합니다. 어울려요 여러분? 얼굴 진짜 작으시다. 저보다 더 작으세요. 아니 근데 사실 1번이라서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 정신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1번으로 나오셔가지고 다시 만나니까 약간 긴장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다시 만나니까 제 꿈이 광주 가서 사는 거거든요. 어? 저도요.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진짜예요. 아시잖아요? 네, 저는 방송 때문에 서울 올라온 거지.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제가 광주 출신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광주 출신의 여자를 만나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광주에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만나고 아 이러면 되게 인생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광주가 솔직히 살기 좋잖아요. 아 살기 괜찮아. 광주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제 방송 안 하면 다시 광주 내려와가지고 살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일본이어가지고 너무 약간 피해를 좀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어떻게 뽑았어요 순서를?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로 뽑았구나. 아 근데 너무 미인이시네요. 아 진짜요? 아니 얼굴도 엄청 작으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여러분 아 너무 미인이시네. 혹시 할 말이 그거밖에. 그래서 처음에 생각보다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 좀 떨었던 것도 있어요.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저도 사실 소개팅 자리가 처음이라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자러 들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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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거예요. 시작하시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순진님 어서오세요. 다시 왔어요. 아, 예. 아, 순진님은 진짜 되게,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팅 멤버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아, 예, 한 바퀴 돌았죠. 저를 잊으셨을까봐. 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걱정. 수저가 다 떨어져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빙수 다 혹시 선생님 빙수 다 드시는 거예요 두 개나? 나 딸기를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앞니가 되게 크시네요. 약간 곰실이 같은 느낌도 나요. 그럴 캐치하셨어요. 아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제가 한번 앞니가 되게 곰실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아 너무 귀여워요. 저 곰실이 좋아해요. 거든요. 아 점점 들어요? 뭐 닮냐고 아까 물어보셨을 때 네. 사실 곰실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아 곰실이도 있었어요? 네. 아, 순지씨 칭찬을 되게 많이 듣고 나왔어요. 어? 누가 아니요? 댓글이라든지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뭐 공지 올렸는데 네. 아,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호감이다, 귀엽다, 그리고 다재다능하다. 오케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겪어보니까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아 진짜요? 저는 약간 챙김 받는 거보다 전 챙겨주는 거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 저 선물 막 퍼주고. 근데 저는 선물 주고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주는 거. 어? 난 싫어. 주지 마. 안 줄게요. 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활발하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 포인트들을 순지님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밝은 여자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약간 이렇게 면전에서 네. 칭찬을 받으면 네. 너무 간지러워요. 칭찬에 익숙하신가요? 저요? 네. 아, 아니요 부끄럽죠. 근데 칭찬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예 별로 안 돼요. 아니야 깜빡하신 거잖아. 나 이거 딸기를 안 먹었어 아직. 이거 나 핸드폰 여기 있어. 나 딸기를! 아 벌써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님 네. 또 뵙네요? 네. 아 예 앉으세요. 같이 서 있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시네. 아 대볼래요? 아니 괜찮아요. 아 대볼래요? 아닙니다. 일로 와보세요. 아까 대봤는데? 아유 카메라 당겨주세요. 아니 그럼 괜찮은데? 됐어요? 아니 얼굴 엄청 작으셔. 사투리 하나 알려주세요. 사투리 뭐 동 하라면 되지?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네. 아, 이것도 사투리 아닌가요? 아 맞죠? 사투리죠. 귀엽네. 억양이 조금.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다 이렇게 컨셉이 다 다르신데 네. 이효님은 지적이고 네. 되게 내조? 네. 약간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제가 빡대가리예요? 아 빡대가리예요? 왜? 아니 제가 네네 그러니까 한 우물만 있어가지고 네? 한 우물만 팠어요. 음악만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사회 물정 아, 상식 같은 게 좀 많이 네, 좀 부족해요? 좀 많이 부족해서 아~ 그 저는 이제 어. 그 남자친구가 네. 좀 경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면 네? 같이 이렇게 따라갈 의향이 있으니까 아~ 좀 똑똑한 사람을 좀 선호하기는 해요. 제가 좀 안 똑똑해서 그렇다고 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긴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글씨 맞춤법 같은 거 아이고 그거는 기본이죠. 아 그건 괜찮으세요? 네, 베개도 할 수 있고 아 베개를 아신다고요? 네 아. 베개 어이에 어. 아이 어 네. 아시네요? 네 아 제가 또 약간 수능 때 여러분 네. 제가 또 95점 맞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띄어쓰기 안 하는 남자 괜찮죠? 카톡할 때요? 네 띄어쓰기를 안 해요. 아 저 띄어쓰기 잘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전 음성 녹음으로 하는데 아 음성 녹음으로요? 어 귀엽는데요? 그래서 어딘데 뭐해? 밥은? 아어 뭐 너무 귀여운데요? 남자 몸 보세요 혹시? 전 솔직히 몸 안 봐요. 어? 어 다행이다. 몸도 안 보고 어. 전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토킹 어바웃. 아 왜냐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은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 이 몸이 그 암살 이정재 몸이거든요? 그런 느낌이라서 아 괜찮으세요? 그런 남자친구가? 네 곰돌이 푸 같고 저는 뭐 남자 약간 좀 떡대 있고 덩치 있고 뭐 배 있고 그런 거는 딱히 신경 안 써가지고 반면에 여자 몸매는 보세요? 어느 정도는 적당히는 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할 때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뭐 귀엽게 똥배 정도 있는 아 똥배 괜찮죠? 아, 저도 있어요. 배가 터도 괜찮아요. 그 아. 번개 표시 있죠? 이런 거 있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 부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애할 때 방구 틉니까? 제가 틀려고 튼 건 아니고 따라 튼 거는 아 냄새로? 썩은내가 좀 났을까요? 여자들은 대부분 나요. 아 썩은내가 나요? 여자들? 아, 여자들이 썩은내가 나? 왜? 여자들이 변비가 많잖아요. 아 변비가 많아서 여자들이 좀 그런 아 방귀시면 썩은내 나시아 지금 하여튼 좀 터요? 그러면은? 전 안 터요. 아 안 터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세요? 전 이 해결 방법이 궁금해서 죽을 때까지 참아요. 근데 이게 속방구로 나와. 아 속에서 끼는 방구요? 네 그러니까 속에서? 저는 끼신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되게 집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집중을 하게 되네요. 소개팅이니까. 아 소개팅이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처음 뵈가지고요. 아, 저도 이제 진우님 얘기만 듣고 유튜브만 보다가 네. 이제 실제로 처음 뵈가지고 지금 BJ를 만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아? 소개팅 하러 오신 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아 정신 났구나. 아 머리를 아까도 묶으셨었나? 아 아니 지금 묶었어요. 지금 거추장스러워서. 아 약간 남자들 머리 묶었을 때 어울리는 여자 또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어 최근에가 미인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들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구레나루. 왕조용 구레나루 있거든요? 그거랑 여기 뒷머리. 어 근데 별로 없으시네요, 구레나루. 아 저는 구레나루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몸에 털이 많이 없어요, 저는. 아 진짜? 털 많으세요, 혹시? 이게 원래 털 많은 사람들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구레나루 네. 좀 길고 네. 눈썹도 좀 짙고 네, 그래요. 털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몸에는 별로 없는데 엄지발가락 네, 아, 없나요?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우리가 불이 붙었어요. 제가 너무 잘해버려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 네? 분위기를 이끄는 거예요. 아, 예. 이런 혹시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잠시만 지금 집중 못해요. 왜? 아 잠깐만.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둘이 사귀는데 네. 제가 너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걸 너무 잘하고 능수능란해 버려요. 제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데요? 좋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좋은데 네. 남자친구면 솔직히 어떻게 하든 다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 뭐든 좋다. 네. 남자친구가 뭐 좀 약간 쑥스러우면 타서 흐메기어도 귀엽고 뭐 능숙하게 잘하면 멋있고 그런 거죠. 아. 굳이 따지자면 좀 후자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막 털털하고 리드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 이런 사람일수록 좀 저를 확 휘어잡아주는 사람이 하여튼 아니 너무 말이 또 잘 통해서 그리고 잘 받아주시네요. 잘 맞춰주시고 잘 받아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사람 많이 가리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너무 드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짠데요? 끝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끝을 향해가고 있는데 최근에 친구들이 최고였라고 느끼는 게 진짜 다 너무 편하게 해주고 네. 즐거운 시간입니다. 갈까요? 일단은 비켜. 내 차례야. 아! 비켜. 아니 연애할 것까지는 없잖아! 아 잠깐만! 아니! 저 다시 왔어. 아 예예예. 예, 예. 아까는 장난이었고요. 갑자기요? 네. 잠깐만요. 네? 밖에 나가서 최근이한테 혼났어요? 아니 안 혼났어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예. 빨간 버튼 한 번만 누르게 해보고 싶었는데 안 예. 누르시더라고요. 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이 좀 그래서. 아. 근데 왜 제가 빨간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누르길래. 다 괜찮은 여자인데 어떻게 누르는 이렇게 해서 약힌 BJ가 되는 거구나. 근데 네네네. 진짜로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갑자기요? 아니 왔다 갔다 오늘 하시는데 한 톤을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 사실 그 홍콩편을 좀 잘 보고 있었거든요. 홍콩편이요? 네. 오. 그래서 그 홍콩에서 좀 예쁜 여성분 있으셨잖아요. 맨날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어떠던가요? 느낌? 홍콩이 아니고 중국인가? 허싱 분인가? 그분 있어서 바로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시네요.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괜찮은데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아니 뭐 모르시니까. 반대로 어떠셨는지? 근데 저는 이런 진지한 소개팅 자리가 처음이어서. 아 처음이어서? 네. 아 근데 이게 무조건 진지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친구를 또 사귀는 그런 좀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분위기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죠. 나중에 길 가다가 이제 만나면은 인사 안 할 거예요? 아 인사해야죠. 네. 그럼 친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진우와 최간의 5대1 로테이션 소개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또 일단 나는 오늘 진짜 집중을 하고 왔어. 진짜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너무 또 집중들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가장 집중한 분을 좀 이렇게 뽑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자 우선 다섯 분도 소감 한마디씩은 드릴게요. 방 씨부터. 저는요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고 한국에서 알고 싶지 않고 외국을 같이 나가고 싶어요. 어? 오~ 오~ 중국어도 되고요. 아 중국어 하세요? 워크쇼 하니 영어도 됩니다. 아 영어도 되시고 일본어도 다 알아들어요. 다재다능하시네. 일본어도 알아먹는다고요? 조현 씨 자기 어필하시죠. 전 오늘 소개팅이 진짜 태어나서 손꼽았거든요. 그냥 두 번째? 그래가지고 좀 약간 긴장하면서 들어왔는데 너무 좀 매너 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재밌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박진우님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끝이요? 졌어요. 끝이요? 아 네. 근데 이유는 진짜 무슨 나는 솔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웃어. 사람은 찐이잖아. 아 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집중했어요. 네. 자 우리 순지. 저는 소개팅이 처음이었습니다. 오. 근데 또 진우님이 너무 젠틀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사랑해요. 전부터 네. 같은 광주 분이시라서 너무 뵙고 싶었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자 멤버 한 명이 나와서 눈을 감고 있을 겁니다. 박진우 씨가 최후의 2인까지 남겨준다. 그러면 뒤에 서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두돈반 씨나 최현준 씨가 뒤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택해주세요 하면 진우 씨가 백허그를 하든 아니면 두돈반 최현준 씨가 백허그를 하든 우선 진우 씨의 선택을 받지 못한 3인은 우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후의 2인 남겨놓고 그 2인 중에 한 명을 최종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양판이 왜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합치면 300만 갈 수 있어요. 박재루 씨, 본인이 양판을 우선 최후의 2인으로 보내겠다면 양판 뒤에 서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간의 멤버들이 양판 뒤에 서주십시오. 진우 씨가 최간의 남자 멤버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계신 남성분은 양팡씨에게 백허그 해주십시오. 양팡씨는 눈을 뜨고 뒤에 있는 남자를 확인합니다. 양팡 탈락! 박진우씨 시간이 충분하신가요? 아 네 됐습니다. 뒤에 한 분의 남성분이 자리했는데요. 남성분은
송채연 씨에게 백허그 해주십시오. 송채연아, 눈을 뜨고 백허그 남을 확인하세요. 너무 정색하시는데. 너무 정색하시는데. 그냥 예쁜데 매력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쁨을 뽑았어야죠. 향기 안 나는 꽃이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 조연 앞으로. 박신혜 씨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대박.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대기. 아우 깜짝이야. 대기. 대기. 자 최후의 2일에 김순지와 이효가 살아남았습니다. 어, 김순지 씨 근데 최후의 2인까지 되니까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에요. 한 분 두 분 최후의 2인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둘 중에 한 명은 박진우 씨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서로 좀 더 인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는 한 명은 저와 같이 고추장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최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한마디씩만 들어봐도 될까요? 예, 최후의 발언 이호 씨부터 하시죠. 민우 오빠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좀 더 알아가 보고 싶기는 해요. 좋습니다. 네. 자 김수지 씨. 민우 오빠. 최후의 1인을 뽑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여성분은 눈을 감아주십시오. 최후의 1인 여성 뒤에 서주십시오. 너무나 재밌게 했는데요. 이제 최후의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정이 맞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오랜만에 또 쑥스럽고 뭔가 진짜 생판 처음 만나가지고 알아가고 좀 그런 재미를 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또 주셔가지고.